자, 오늘의 두 번째 동작은요. 투핸드 플랭크라는 동작이에요. 플랭크는 네. 이렇게 힘들게 버티는 거 그거 아닌가요? 플랭크 바닥에서 해도 힘들잖아요. 자, 이번엔 폴에서 할 거고요. 폴에서 매달려서 플랭크라는 건가요? 그럼 플랭크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린 씨가 허벅지 안쪽 근육 힘이 많이 좋아졌길래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버티는 동작이에요. 보기만 해도 어려운데? 보기만 해도 어렵죠? 살짝 무서울 수도 있어요. 복부 힘 정확하게 주시고요. 양팔 팽팽하게 의지하면서 자 해볼게요. 떨리나요? 다리 앞으로 그렇지. 자 허벅지 꼬았죠. 그대로 상체 뒤로 누울 거예요. 자 왼손은 아니야 너무 높아. 자 골반 딱 받치고 손 조금 더 내릴 거예요. 조금 더 내리고 자 밑에 손도 더 내릴 거예요. 옳지. 여기서 버텨야 돼. 몸은 최대한 수평 만들고 꿋꿋하게 발끝까지 힘. 아우 잘했어요. 자 일어날게요. 어떻게 나가요? 자 밑에 있는 손부터. 왜? 자 우리 예전에 슈퍼맨 동작 슈퍼맨 1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거보다 어때요? 그거보다 어려워요. 그거보다 어려워. 그거보다 어려워요. 네, 저는 이거는 두 손이지만 그거보다 어려워요. 왜 그러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위에 손에 조금 의지를 했다고 보면 이번에는 밑에 손에 의지를 좀 더 그러니까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 팔에 힘이 안 들어가요 저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있으니까. 밀어서 의지를 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밖으로 밀어내는 거. 네 밖으로 밀어내야 돼요. 위에 있는 손은 당겨줘야 되고요. 내 허벅지. 허벅지 그래도 지금 생각보다 정말 허벅지 힘도 좋아지고 그쵸? 복부 힘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허벅지 힘이 이렇게 버틸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계속. 네, 맞아요. 저도 신기해요. 한쪽 골반만 계속 연습하면 한쪽 골반만 무리가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쪽 허벅지만 발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골반을 틀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왼쪽 골반 올려서 한번 해볼게요. 하고 이번에는 왼쪽 골반을 위로 올라가게 살짝 비틀어 줄 거고요. 자 왼손이 가슴 위치에서 잡아 줄 거예요. 그리고 상체를 최대한 내려서 오른손을 밑으로 엄지손가락이 밑으로 향하게 해서 밀어 줄 거예요. 오른팔로 밀어 주면서 가슴은 쭉 내밀 거예요. 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수평 만들어서 버틸 거예요. 그 다음에 세우고 내려올게요. 자, 예린 씨도 가뿐히 할 수 있습니다. 올라갈게요. 옳지. 자, 왼쪽 골반을 위로 완전 틀어. 옳지. 자, 왼손 가슴 위. 옳지. 밑으로 더 내리고 왼손 조금 더 내릴 거예요. 할 수 있어? 짠! 나 넣을 거야. 버텨, 조금만 버텨. 자, 오른손 위로 잡고 자, 내려올게요. 아우 아파. 자 허벅지 안쪽 근육도 발달될 거예요. 강화될 거예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겠어요? 혼자 시도만 한번 해볼게요. 안 되면 연습 숙제로 내줄 거예요. 그렇지? 다리 앞으로 그렇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응. 자, 왼손이 여기야. 손 위치. 자, 어디까지 내려가? 옳지? 자, 오른손. 옳지. 다 했어, 다 했어. 밀어. 아우, 잘한다. 자, 위로 잡고. 다운. 잘했어요. 괜찮아? 너무 아파서 웃음이 나오죠? 아주 잘했어요. 자, 이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볼까요?